하와이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솔 파이터즈 시간 찾아왔습니다. 야, 이거 은근 해작 게임이야. 보시면은 다이아 개수 살펴보시면 무려 5,700개. 물론 캐릭을 실제로 그 피규어 구입해서 거의 뭐 현실 현지를 해야 되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이렇게 뭐 다이아는 계속 지속적으로 뿌려줘서 뽑기를 계속 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노가다 하시면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오늘 요 무려 50번 뽑기 가능하거든요. 바로 뽑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강제 구두를 키우기 때문에 오늘 뽑기를 통해 겁나 강화를 해서 보스 뚫어보도록 합시다. 자, 10회 뽑기 바로 들어갈게요. 자! 뿌! 아! 보니까 그 강림이의 검 활검 있잖아요. 나 그거 너무 갖고 싶어. 이제 다음번에 강림이도 키워야 되는데 강림이 세트 꼭 한번 얻어보고 싶습니다. 나와라 강림이! 핫! 삼성! 삼성! 오오오 삼성 건방이야. 와!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케루베로스 장비가 나왔네요. 아, 우리 귀염이 댕댕이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 훌륭하다. 자, 가자! 나와라요 강림이 세터. 헛! 삼성! 오! 이거는 파리 고스트볼인데요? 맞죠? 가다! 나와라! 제발! 삼성! 아, 잠깐만, 주목 뭔데? 삼성! 삼성! 아우! 강림이 갑바 획득! 세트! 삼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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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목, 오케이! 아, 하나만 더 나오면 이제 강림이 세트 완성되겠는데? 가자! 빡빡빡빡빡! 삼성 중복스 중복! 장비가 뭐가 많이 나오긴 했어, 확실히. 삼성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. 야, 구두리가 진짜 강림이화 되겠네요. 현재 전투력 1200이고요. 업그레이드 시키고 싹 다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격력 몇이나 늘어날까요? 와, 잠깐만, 이거 강화 같은 거 하나도 안 했는데도 9300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버프를 올려봅시다. 그리고 돈도 좀 많이 얻어야 돼요. 지금 돈이 겁나게 많거든요. 이게 하나에 5만원짜리 이거 다 팔면 30만원입니다 무려 30만 골드 개꿀스. 자, 전투력 13,000가량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렇다면 바로 한번 현재 스테이지 저번 시간은 만에서 한 3,000 정도 전투력 올렸거든요. 바로 한번 뚫어봅시다. 라스트 앗 고! 데미지가 더 낮아진 것 같으면 기분 탓인가요 이거? 원래 1000 데미지씩 떴던 것 같은데? 아닌가? 얘네들이 좀 단단해져서 그런 건가? 뽕! 이거 근데 깰 수 있을까요? 보니까 여기 마지막 보스는 마리오네트 퀸이거든요? 아니, 쫄 잡는데 하루 종일 걸려. 저번 합동전 때는 제가 이거 못 깼거든요? 어우야, 좀 아프긴 하네. 얘 패턴이 보니까 한방 스킬이 있는 것 같거든요? 숙사 스킬이 있는 것 같아서. 자, 간 볼게요. 자, 그냥 패야겠다. 뚜! 나이스! 이거 뭐야? 보스 너무 쉬운데? 자, 봅시다. 보니까 보스가 첫 번째 보스가 요 마리오네트고 두 번째 보스 헤론 그리고 최종 보스. 야, 끝에 보니까 지하국 대적 있네. 와, 이거 지금 내 전투력으로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일단 헤론 만나러 가보자고요. 아파트 신비 아파트 구간으로 왔네. 계속 학교에서만 하다가 이제 마리오네트 다 잡고 정리했거든요. 쭉빼 임마. 확실히 올라가니까 쫄몹들도 좀 세죠 확실히. 야, 보스 언제 나오냐? 오케이, 나왔다. 오우야, 한 방 맞으면은 너무나 아파 보이는데. 아, 보스 한 방에 170씩 따로. 다이. 힘든데? 자, 현재 레벨 제가 6까지 올렸거든요. 근데 굉장히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 현재 저의 전투력 14,500이 넘어가는데 데미지가 저번 시간보다 안 나와요. 저번 시간에 전투력이 만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. 지금 저의 현재 공격력 1,004고요. 저번 시간에 공격력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패치되면서 데미지가 확 너프가 된 것 같거든요. 거의 뭐 한 30% 정도 너프가 된 것 같아요.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
와, 이거 헤론이 여기 있는데 지금 헤론까지 가기도 굉장히 버겁거든요. 아,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헤론을 못 보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죠. 이렇게 물러날 휴지가 아닙니다. 헤론 얼굴은 봐야겠어요. 바로 이 협동전을 통해서 뚫고 나서 헤론 보고 헤론까지 만약에 잡을 수 있으면, 아, 헤론까지 있는 건 힘들겠죠? 지하국 대적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레벨 5다리 구돌이 출격합니다. 오늘 무조건 얘부터 잡겠습니다. 이제 패턴 어느 정도 알거든요? 그 제가 저번 시간에 갑자기 막 피가 확 달아가지고 죽었었잖아요? 그거 원인 찾았어. 그게 약간 강화 공격 같은 걸 하더라고 얘가 나중에. 그래가지고 그 공격 무조건 맞으면 안 돼요. 맞으면 갑니다 그걸로. 아이 뚝배기 넘어가라 짜식아. 일단 피는 제가 더 많이 깎았어요. 오야야 이거다 지금 튀어야 돼. 이거 맞으면 답 없어요. 저 분노모드 풀 때까지 그냥 도망쳐야 되나? 어 이거 화 잔뜩 났잖아요. 오메 어 그냥 아 또 화났다 튀어 Nope. 와! 와, 진짜 분노했을 때 죽으면 답 없어요. 하나, 둘, 셋. 아, 분노했다. 자. 나 이거 뭐야? 왜 맞아? 노가다 좀 해가지고 7레벨까지 올렸거든요? 조금이라도 좀 강화시킨 다음에 싸워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레벨업! 전투력 16,300. 뭐 공격력은 또이또이에요. 대신에 체력을 조금 늘렸습니다. 이제 많이 넘어가거든요? 아 근데 많이 넘어가도 얘한테 그 스킬 한 방 맞으면 골라가기 때문에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. 패턴은 진짜 이제 완벽하게 파악했어요. 어 그래도 1000 데미지씩 뜬다 이제. 조금 세진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한 3분의 1피가 까이면은 얘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. 풀딜 박아주고. 어씨. 아이 왜 이래 야. 아 가끔씩 멈출 때가 있다니까 이게. 아 잠깐만. 좀만 더. 거의 다 왔다. 아하! 진짜 열받네. 아! 아! 조금만 더. 와! 진짜 페이스 너무 좋다. 이번엔 실수도 안 났어요. 오케이. 흥분하지 마. 하나, 둘, 셋. 아까처럼 좀 침착하게. 아, 이거 왜 맞아? 어차피 한방 맞으면 이거 끝이거든요? 짤짤이 하나 치고. 아 또 화났다. 오 마이 갓. 죽어. 절대 마지막까지. 와 제발 죽어. 나이스! 와! 아! 심장 떨려. 와! 이걸 깨네 레전더리. 아! 미쳤다. 와, 진짜 인간 승리. 어, 손 떨리는 거 봐요. 와! 진짜 막히는 싸움이었어. 단 한 방 싸움이었거든요. 어, 이로써 드디어 클리어. 자, 드디어 헤론을 만났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헤론 버스 떴어요. 야, 이곳까지 잡고 지하국 대적 잡을 수 있으면은 초대박인데. 얘도 뭐 비슷한 패턴인 것 같기도 한데. 아, 이거 자기장 있네. 아. 대신에 얘는 한방 스킬은 없는 것 같은데?
오케이. 헤론으로 헤론 뚝배기 깨버리기. 하나, 둘, 셋. 피해주고. 아, 얘는 근데 아예 피할 수가 없나? 야, 근데 얘는 피가. 차라리 근데 얘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. 아, 연무빙을 하면 되네. 헤론데, 헤론, 임마. 자, 자기장 온다. 자기장 올 때는 쭉 빼줄게요. 얘도 근데 좀 익숙해지면 잡을만 하기도 할 것 같은데. 야, 마리오네트가 더 어려워. 마리오네트는 한방 스킬이 있어가지고 골로 가거든요? 얘는 뭔가 약간 둔한데? 계속 치다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야, 사실상 진 보스는 마리오네트 퀸이었습니다. 와, 걔 공략하고 나니까 좀 할만한 것 같기도 해. 지금 첫 번째 트라이인데 벌써 반피 달았잖아요. 지하 국태적 보는 각인가 이거? 자, 아야야야, 아야야야, 아야야야야야야! 또! 저거 보하니까 저게 한방 스킬이네. 저거 보이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. 마리오네트는 거의 뭐 한 30번 도전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트레이만에 바로 잡는 각인가요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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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잡은 것 같은데 이제. 이제 하나씩 최대한 안정감 있게. 아 이것도 아슬아슬한데. 하나 치고 맞아주고. 얘는 약간 느려가지고 잡을만하다. 아, 자 저도 피가 얼마 안 남았고 얘도 피가 얼마 안 남았어요. 헤론이나 먹어라. 뚜시. 야 이거 안정적으로 하자. 좀만 더. 한 방씩 천천히. 자, 저 자기장만 조심하면 되거든요. 자, 딸피다 딸피. 야 진짜 위험하다. 야 이렇게 된 거 나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어. 잘못 맞으면 바로 골로 간다. 살짝 빠져주고. 짜식아. 아. 제발. 아! 한방 싸움. 진짜 리얼 한방 싸움. 됐다! 와, 이 연속 개딸피도 개딸피로. 와!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었어, 이거. 와, 어떻게 이렇게 둘 다 극적으로 이기냐. 와. 어메. 와, 두 번째 보스까지 클리어.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보스 지하국 대적 남았습니다. 이 녀석은 다음 시간에 진행해보도록 하죠. 아 오늘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. 진짜 저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.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진짜 많이들 눌러주세요. 오케이! 오늘 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바로 이 녀석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얘는 모르겠어요. 완전 미지의 보스라서 제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.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도전하지 마세요. 이게 진짜 얘가 사실상 최종 보스야. 못 이겨. 하,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휴바.